예원이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예원이처럼 제니를 그려주면은 여기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을 거랍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세요. 오늘 뭐하고 놀 건데? 제니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이것저것 미스테리 팩 팡팡. 오늘은 과연 어떤 인형이 나오는지 제니와 함께 하나씩 뚝뚝 열어볼까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같이 출발 고고고. 자, 그러면 제일 안 궁금한 것부터 먼저 열어볼게요. 제니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넘넘스! 이거는 진짜 까도 제니가 도대체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거는 그냥 한국 갈 때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될까 봐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넘넘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매번 얘기하지만 제니가 열면은 뭐 레이저 하면은 색깔이 변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차란! 첫 번째 나온 거는 귀여운 사탕 모양의 넘넘스 캐릭터! 자, 여기 딱 열어보면은 민트색의 인형이 들어있죠. 아래쪽에 이거를 딱 대면은 저러러 레이저 발사!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색깔이 변한다거든요. 색깔이 변할까요? 제니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이게 화면으로 편집할 때 보니까 또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바뀌는 게 보이나요? 제니는 안 보인답니다. 두 번째는 이걸로 할까요? 베이비! 이거 베이비가 여자아기인지 남자아기인지 바뀌는 그거 맞죠? 예전에 했던 건데요.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욕조가 들어있고요. 사용설명서랑 여기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딱 이름을 적어주는 거랑 아기 인형이 차라라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자, 이 아기는 말이죠, 이렇게 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저귀가 핑크색이 될 수도 있고 파란색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파란색이면 남자 아기겠죠. 제니가 물에 모르고 담갔어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변했거든요. 아무튼 다시 이렇게 촉촉촉촉촉 수영을 하고 나오는 아기는 정체는 차라라라 어프! 파란색 기저귀를 한 남자 아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물놀이 할 때 가지고 놀아야 되는 베이비인가요? 근데 조금 작죠? 아무튼 여기 안에서는 요 베이비가 나왔답니다. 아프아프! 다음에는 샤킨즈! 우리 샤킨즈 오랜만에 한번 열어볼까요? 오, 이거 보니까 왕관 모양처럼 돼 있죠? 이거를 제니가 예전부터 해볼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열어볼게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왕관이 들어있고요. 네모난 상자 안에 아마 미스테리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니가 딱 열어보니까 노란색의 미스테리팩 하나, 설명서 하나. 자, 이거 왕관 제니가 좀 쓰면은 이렇게 표시가 좀 나나요? 공주 같나요? 자, 이 왕관이요, 알고 보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푸치원이 돼 있고요. 여기에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냥냥 냥냥. 너무 귀엽죠? 샤킨즈 안에서는 예쁜 고양이. 그리고 제니는 이 왕관이 조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이걸로 열어볼게요. 이거 예전에 제니가 했었거든요. 손가락 깡! 무는 인형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거를 빼줘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입이 보이나요? 친구들? 입이 보이나요?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러면 누가 제니 손가락 깡 물고 나오거든요.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기 안에서 나온 캐릭터는 차차차차차 차란 차라라라라 차란 차라라. 오, 이거 상어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상어는 아니고 약간 몬스터 같지 않나요? 차라라라라라라라. 이런 캐릭터가 나왔어요. 여기 안에 이 받쳐주는 받침대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이게 오뚜기처럼 약간 그러네요. 맞죠? 자, 그리고 이거는 열쇠고리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니 기억으로는 이게 열쇠고리였거든요. 일단 열어볼게요. 아닌가? 어, 맞군요. 여기 안에는 이런 열쇠고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를 이렇게 다시 벌리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거를 먹어요. 안 먹나요? 먹는 것 같은데? 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쇠고리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대롱대롱 대롱대롱. 자, 다음은 이렇게 핑미팝스 두 개, 스펀지밥 두 개 들어있는데요. 핑미팝스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핑미 핑미 핑미야 핑미 핑미 핑미야. 가수 안 하길 잘했죠?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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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미. 미안해요. 자, 열어볼게요. 자, 핑크색부터 열어볼게요. 뭐가 들어있을까나? 이거를 뚜껑을
여기로 여는 것 같았어요. 짜란! 이렇게 오니까 우와! 여기 안에 미스터리 팩이 하나 들어있죠? 이게 수민용 같아요. 하이! 짜라란! 아, 향기는 진짜 좋은데 아, 정말 쓸모없는 인형 같아요. 미안해, 핑미팝스. 아, 향기는 진짜 좋아요. 여기 안에서는 예쁜 스티커! 그리고 도너츠가 나왔는데요. 예쁜 꽃 모양의 보라색의 도너츠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제니가 개인적으로 상호가족 봉제 인형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캐릭터를 좋아해서 그런가? 아무튼 자 민트색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 민트색 도너츠도 진짜 맛있게 보이죠? 이거 핑크색보다 이게 더 맛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스터리 팩이 하나 들어있고요. 설명서 그리고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아마 이 인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던 인형은 짜란! 진짜 귀엽죠? 민트색의 도너츠가 나왔어요. 향기도 엄청 좋은 거 있죠, 친구들? 이 도너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스폰지밥! 이거 제니가 지난 시간에 메인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징징이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번 시간엔 징징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제니의 바람대로 징징이가 나올 것인가? 두근두근. 볼게요. 자, 두 번째 거도 열어볼게요. 두 번째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열어보냐고요? 그냥 한꺼번에 한번 하려고. 자, 두 번째도. 과연! 누군지 모르겠어. 과연! 아니 왜 제니가 안 보여주고 계속 과연만 할까요? 자, 두 개가 있잖아요. 둘 중에 제니가 원하는 징징이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안경 쓴 스폰지밥? 웃는 스폰지밥? 뭐부터 열어볼까요?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차라란! 어? 스폰지밥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안경 쓴 친구한테 징징이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스폰지밥 미안해. 하나 둘 셋 차라란! 징징이! 우와! 징징이! 지니가 스폰지밥 캐릭터를 몇 개를 했었었는데 징징이는 절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징징이가 나와서 지니가 기분이 좀 좋아요. 근데 제니가 지난 시간에 뽑았던 스폰지밥이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이번에는 스폰지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슬라임을 넣어주고요. 징징이는 아 조금 징그럽긴 한데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 슬라임을 열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스폰지밥부터 조금씩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징징이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줄 건데요. 왜 머리를 했을까요? 우리 스폰지밥부터 한번 축! 이렇게 치워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지밥부터 한번 해볼게요. 스폰지밥, 슬라임 징그러울 것 같아. 어떡해, 이상해. 우리 스폰지밥이 슬라임이 여기저기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징징이도 한번 해볼까요? 징징이는 머리라서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나요? 차라라라! 어떻게 징징이 머리카락 생긴 거야? 짜란! 징징이! 머리에서 슬라임이 나와요! 차란! 이거 진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 스폰지밥 미스터리 팩까지 다 열어봤어요. 그리고 제니가 원하는 징징이가 나왔답니다. 우후! 어때요? 오늘 제니와 함께 이것저것 미스터리 팩 한번 파방 열어봤는데요. 제니는 오늘 솔직히 마음에 쏙 드는 장난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편식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